공공주택과 뭐 국민 임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. 이러면서 막 봉투를 싹 줬어. 고마워. 우선 제가 서포터즈 중에서 청신호 TV에서 SH콕 1기 촬영자로 했었는데 막 아침에 달달달달달 외워서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한다 잘한다 해주셔서 그게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고요. 유튜브로 영상 나왔을 때도 주변에 엄청 많이 자랑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고덕강의 지구도 멘토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가게 됐는데 시공사 측에서 이제 막 대학생들이 온다고 막 PT를 막 한 시간씩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. 대학생으로서 하기 힘든 경험이었는데 그런 좋은 혜택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. 할머니에게 용돈 받은 사건인데요. 바로 윗집에 사시는 할머니였어요. 시공하는데 소음도 나고 뭐 먼지도 나고 처음에 되게 저한테 막 뭐라 하셨어요. 막 일단 죄송합니다 하고 돌려보냈죠. 딱 오픈식 이후에 저희가 이제 정식적으로 초대를 했습니다. 공간 설명도 해주고 뭐 하는 거다, 우리는 뭐다 다 설명해줬는데 나도 옛날에 꽃집 했었는데 이거 뭐야 이러면서 막 꽃 많이 주시고 꽃 이름도 알려주시고 여기 이런 게 있었어? 이러면서 청년들이 뭐 열심히 한다 봉투를 싹 받아가지고 이제 맛있는 거 사 먹었습니다. 할머니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죄송했고 감사합니다.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도시공감의 이준영 소장님이라고 계신데 저 이제 전담 멘토이셨어요. 자문도 구하고 조언도 받고 뭔가 큰 운영 시스템부터 뭔가 세세한 것까지 모든 것들을 다 전담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일 고마웠던 사람 생각났습니다.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만들어서 소개시켜준 그 친구. 너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었고 같은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응원하고 있어. 고마워. 첫 번째로 제 자신에 대한 거는 결단력과 추진력이 조금 더 강해졌다는 점? 방향이나 그런 속도 같은 것들이 되게 빨라진 것 같아요. 두 번째로는 이제 1년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, 그러니까 올해에 관련돼서 계속 운영을 하고 싶었어요. 이제 저희 이후에도, 저희가 나간 후에도 이 동네에서 이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것을 운영할 주체나 좀 주민들을 좀 찾아갈 그럴 과정들을 이 SH 어반스쿨이 다루는 주제들이 사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지만 되게 다루기 어려운 문제입니다. 근데 이런 걸 우리가 평범한 대학생들이 직접 부딪혀보고 해결하려는 과정을 통해서 훗날에 좀 어른이 되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건 전 좋은 출발점이라 생각을 하고 다른 시각에 대해서 항상 열린 생각으로 가져야겠다는 거를 이번 활동을 통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. 공기업은 되게 딱딱할 것 같다 하고 들어갔는데 너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잘해주셔서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좀 더 재밌게 해도 된다, 좀 더 자유롭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뷰도 더 제가 스스로 찾아서 영상도 만들어봤고 더 많은 부분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건축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히 추천하고 있습니다. 건축이라는 학문이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학문이기도 하고 사람이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이런 다양한 사업들에 관심이 많고 전공도 같이 거기에 관련이 있다면 그게 최고의 이제 시너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. 얻어갈 수 있는 건 다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우수기사로도 엄청 많이 뽑힐 거예요, 그렇게 하면. 뭔가 도시부터 건축, 설계, 운영까지 모든 과정에서 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과정이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, 설계에서는 어떤 공간을 제공할지, 운영에서는 또 어떤 가치를 실현시킬지 이런 과정들이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통틀어서 고민하고 궁금증을 가지는 그런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.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화려한 대인관계 스킬을 좀 어필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사람들과 소통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SH 어반스쿨에 좀 적합한 지원 팁이라고 생각하면은 본인이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. 주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물론
건축학과이면 좀 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사람을 생각하는 활동들, 사회적 가치를 닮은 활동들을 하고 혼자서 답사를 가거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도시부터 사람들까지 그 모든 관계를 좀 잘 파악하고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매번 주제는 바뀌어도 공간복지라는 그 틀,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다가갈 수 있을지, 도시에는 어떻고 사회에게는 어떻고 사람들에게는 어떻고, 과정들을 넓고 다양하게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공모전을 진행을 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. 저처럼 평범한 대학생이 세상을 바꾸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러한 평범한 대학생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위치에 있었을 때 이러한 경험들이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 어려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주신 분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SH 어반스쿨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많은 가치를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 명의 팀원들, 배천주인님, 멘토님, 다른 서포터즈들도 다 너무 대단하시고 끼 많은 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고, 저희가 한 그런 콘텐츠들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조금 도움이 돼서 그런 다양한 보석 같은 사업들이 조금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. 네, 6개월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일단 이 과정 자체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그 직접 설계랑 시공 과정에서 뭐 어떻게 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.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,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SH 어반스쿨은 진정성이다. SH 청년건축가는 널면 뭐하니이다. 서울주택도시공사 서포터즈는 주식이다. 좋은 가치로 남을 수 있게끔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 생기고 더 많은 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. 감사합니다. 너무 긴장했죠?